이 배치에서 어떤 공략법이 있을까요? 그리고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요? 플러스 시스템을 모를 경우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수 있는 배치입니다.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으로 계산하면요. 50에서 출발해서 5로 향하는 궤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3쿠션째 45 정도로 진행하므로 그림과 같은 궤적이 될 것입니다. 여기서 조금 의외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. 3쿠션째 역회전으로 입사했지만 4쿠션째 짧아지지 않고 빨간 공이 있는 코너로 향한다는 점입니다. 수구가 굴러다니면서 생긴 전진회전 때문에 4쿠션으로 향할 때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 휘어서 가기 때문입니다. 이런 현상을 이해하시고 3쿠션 지점을 설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